바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져야 돼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역에서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내 영이 이렇게 끌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방해를 받습니다. 뭔가를 의식하고, 나 자신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은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의식해요. 들려오는 소리가 거슬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회방이 되고, 여러 가지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그 마음을, 내 영혼을 가로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을 돌파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세요? 찬양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안에 배고픔이 없고 여러분이 그저 형식으로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저 예배에 온다라면 그 예배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오래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무리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때때로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중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여기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창한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찬양단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서툴러도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주여 내가 원합니다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갈아엎어 주십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나도 기도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어떤 땐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지만 오늘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두 분만 해드렸는데 그 두 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잔잔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이 같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실 때는 다세 사람 돼서 가세요. 예. 오늘 우리 성도들 매주 이렇게 오지만 오늘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언훈련학교, 예, 감사합니다. 예언훈련학교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눴고요.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 하고 오늘은 환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환상과 꿈은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꿈은 잘 때 보는 환상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환상이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일주일간 꿈 꾸셨어요? 제 꿈 꾸신 사람, 꾸신 분, 예, 없으세요? 자, 예수님 꿈 꾸신 분 없으세요? 꿈 꾸신 분, 꿈 꾸셨어요? 예. 이 강의를 듣고 특별히 더 꿈을 꾸신 분 계세요? 그 전에 꿈을 잘 안 꿨는데 강의를 듣고 꿈 꾸신 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이 자, 강의를 조금 듣고 중간에나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꿈에서 여러분이 혹시 꿈꾸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떤 해석들이 적용이 된 것들이 있나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강의 듣고 나서 그 꿈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별이 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해석이 된 부분들? 예, 있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시고, 네. 예. 여러분, 꿈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 저기 핸드폰에다가 막 썼어요. 그 노트 되는 핸드폰 거기다가 막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에 대한 해석을 조금 보겠습니다. 내가 꿈속에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의미가 있어요. 다리 위에 있는 꿈은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또 학교나 어떤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꿈, 그것은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될 거라는 암시예요. 또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꿈, 여러분 이런 꿈 많이 꾸세요? 시험 보는 꿈, 싫죠? 시험 보는 꿈을 어떤 그 기간에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시험을 보는데 답이 다 보이는 때도 있고, 예. 무슨 이게 답이 이렇게 어떤 그 시험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답이 흐리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예. 답이 써 있어서 그거 따라 쓰면 되는 그런 꿈. 어떤 때는 하나도 모르겠는 꿈. 예.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꿈. 뭐 이런 꿈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단계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태도가, 내 상태가 여유자작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답이 다 보이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단계를 통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쩔쩔매고, 학교 다닐 때처럼 벼락치기 공부, 막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막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든가, 그거조차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가,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이 시험인 걸 그때서야 아는, 예, 그런 꿈 안 꾸셨어요? 저만 그런 꿈 꾼 적 있나 봐요. 예, 그런 꿈을 이전에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주님이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에게 지금 어떤 테스트가 있을 것인데 너 준비됐냐? 꿈속에서 나를 보면 어때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쩔쩔매고 있는 꿈을 보면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얼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뭔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준비해가면 얼마 뒤에 꿈을 또 꿔요. 시험 보는 꿈을. 그럼 또 달라져요, 꿈이. 여러분, 그런 그 꿈속에서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실제적인 그 테스트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단계를 넘어가는 시즌에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이렇게 영적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보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단계를 통과해 갈 때 그때 그런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깨고 나서 아 내가 지금 이 정도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 꿈속에서 내가 시험을 못 봤네. 그리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꿈을 또 꿔도 여러분 똑같아요. 또 그런 허둥지둥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아 내가 뭘 준비가 안 됐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겸비된 모습으로 내가 너무 게을렀다. 내가 너무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여러분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뭔가 깨어 있으셔야 돼. 그럴 때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어떤 시험, 실제적인 삶의 시험이 왔을 때도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꿈. 교회의 꿈을 꾼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또 병원에 입원하는 꿈은요. 인생의 영적인 수술이나 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꿈은 좋은 꿈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꿈속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또 음주를 한다거나 그런 거. 세상적인 거죠. 그런 꿈 꾸신 분은 여기 거의 없으시겠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요. 세상적인 정신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끊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렇게 목회자거나 성도인데 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담배를 핀다는 꿈일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분이 담배를 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어떤 끊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밥이나 떡을 먹는 꿈은 많은 경우에 꿈속에서 떡이나 밥을 먹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전개되어지는 스토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이제 떡을 먹는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어떤 교회에서 뭐 상을 차려져 있는데 그 상에서 함께 성도들과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열매들에 대한 꿈은 성령의 열매나 열매 맺는 일과 관련이 되는 꿈입니다. 예. 태몽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태몽이다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는 열매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주실 때 그 이렇게 열매를 맺는 꿈을 꾸는 거. 근데 그런 꿈들을 꾸긴 꾸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 가질 때 열매 꿈을 꿨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뭐 그게 태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길 때 이렇게 사인으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또 케이크를 먹는 꿈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축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고요. 먹는 꿈, 대체적으로 먹는 꿈은 서로 교제하는 꿈, 다른 사람들과 뭔가 관계하고 나누는 그런 꿈입니다. 뭐 꿈속에서 또 꽃다발을 받는다거나 그런 꿈도 어떤 축하할 일, 또 기뻐할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또 사건들 가운데 어떤 출생하는 꿈, 그런 꿈은 성령이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경우예요. 예. 제가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직전에 아이를 막 출산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꿈속에서 그 진통이 왔어요. 아이가 낳기 직전에 막 진통이 왔는데 그 진통이 오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탁 깼어요, 꿈을. 아이 낳기 직전에 그 상황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예. 성령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혹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역 가운데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를 출생하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또 죽는 꿈은요. 자의 어떤 면이 죽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사건 속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죽는 꿈을 꾼다거나 그게 실제적인 미래의 일들이 예언적으로 꾸어진 꿈일 수도 있어요. 예. 또 질병은 마음에 꿈속에서 내가 병이 들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동물이나 물건에 대한 상징은요, 나무에 달린 뱀은 치유를 상징하지만 일반적으로 뱀은 100% 마귀를 상징해요. 또 용이나 뱀 꿈도 거의 마귀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돼지 꿈, 지난 시간에 했지요. 영적인 더러움 그리고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나서도 여러분이 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회개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의 꿈은요, 뭐 신실함이나 충직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또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날씨에 폭풍이 막 이는 그런 꿈. 여러분 그것은 날씨가 안 좋으면 실제로 안 좋은 거고요.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 또 그것 또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것들이 개인다는, 예, 다 풀어진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먹구름이 낀 그런 날씨였다. 그러면 침체기에, 예, 앞으로 침체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푸른 하늘과 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맑게 개이는 꿈. 그 날씨가 상징하는 보여주는 것들이 그 분위기가 그대로 해석이 적용이 됩니다. 옷에 대한 꿈. 예. 옷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신분을 드러내요. 특별히 영적인 신분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옷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뭔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친구로서 신부로서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신분을 이제 바꿔주신다, 올려주신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옷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신부를 상징하는 것은 거의 드레스를 입혀주세요. 환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꿈에서도 드레스를 입은 모습, 뭐 아니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약혼하는 반지를 받는 그런 꿈, 예, 그런 꿈들. 예, 그리고 운동복은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의미해요. 뭔가 활발하게 뭔가 활동적인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예,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벌거벗은 꿈은 지난 시간 했죠. 자신의 연약한 어떤 부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꿈도 여러분이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그 꿈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만한 수치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죄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일은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이렇게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들이 볼 때 좀 덕스럽지 못하고 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행동이나 습관,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그 꿈속에서 옷을 벗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겉의 모습을 너무 막 치우쳐서 한다든가.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이런 경우에, 그게 여러분, 예, 세상에서는 수치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좀 영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은혜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야기를 해도 다 세상 얘기하고 TV에서 본 드라마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게 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은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지금 그 사람이 어딘가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보다 TV를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오락을 더 좋아하고 막 여행 가고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그걸 더 좋아한다.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럴 때 그거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가리워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자, 돈가방이나 지갑 같은 장신구의 꿈은 재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꿈에 뭐 내가 돈을 많이 누군가가 주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뭐 하늘에서 돈이 막 쏟아지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예. 내가 너무 돈돈하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아,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러다가 잠들면 하늘에서 돈이 내리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돈돈거리니까 돈이 막 쏟아지는 꿈을 꿈에라도 주님이 돈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뭐 너무 이렇게 돈에 막 매인다거나 돈에 집착한다거나 돈에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런 것은 실제로 돈과 연관된 꿈이에요. 예, 실제로 돈이 생길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꿈을 꾸면. 근데 이왕이면 동전보다는 지폐를 보는 꿈은 더 큰 돈이 생긴다는 거고 동전은 더 작은 액수의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돈에 대한 꿈이 반드시 돈이 생긴다는 것이냐 그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내용 안에 스토리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있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내용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뭐 어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샵을 하시는 분인데 손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돌아가는데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착각을 하고 돈을 많이 낸 거예요. 예. 돈을 이렇게 금액보다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지갑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분이 그 꿈에 대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꿈이 돈이 생기는 꿈일까요? 아니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그분이 목사님 저 돈 생긴다는 꿈이죠? 하나님이 나 돈 많이 주신다는 꿈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은요 거기에 합당한 돈 이상의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 왜 물건 계산할 때 그분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거스름돈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웬디냐 웬떡이냐 이렇게 하십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땡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예. 그 사람이 몰라요. 많이 줬는지도 몰라요. 5만 원짜리 주고 5천 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주고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려줄 때 예,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작은 한 가지도요 고치기를 원하실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이것이 너의 태도고 너의 지금 그 물질에 대한 너의 생각인데 너 이거 정직하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그 꿈조차도 무슨 횡재 생기는 암시하는 꿈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이게 꿈을 듣고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에 그 돈이라고 해서 다 돈 생기는 꿈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다. 그 꿈 안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야기가 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되이 내 속이고 이거 내 거 공짜로 생겼네 그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이 탐심이 있군요.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돈 꿈 많이 꾸세요. 자, 보석은요. 자기 개성이나 품행 혹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 귀걸이는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손목시계는 하나님의 때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시계를 본다든가 시계에 그 어떤 시간이 이렇게 부각되어서 꿈에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어떤 때를 알리는 거예요. 예. 만일 여러분이 어떤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시계를 보여주실 때 그 시계에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때의 임박함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라라든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아침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저녁이나 밤은 늦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그런 그 좀 더 이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분들은요 그 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그 성경의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되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를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경에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을 숫자로 이렇게 시계로,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한두 번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전에 받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 신고 있는 신발은요, 그 신발이 내 발에 잘 맞는가가 중요해요. 또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 예, 뭐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구두일 수도 있고 군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슬리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신발이 내 신발이 맞나 아니면 남의 신발인가. 여러분 신발은 거의 대부분 나의 사명을 나타내요. 내가 걸어갈 길,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근데 만약에 꿈속에서 내가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이 찾아져야 된다는, 자기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속에서 내 신발이 내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내 신발을 내가 제대로 신어야 돼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경고의 꿈입니다. 내 사명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운동화를 신는 꿈, 운동화를 내가 신고 있는 꿈, 그것은 뭔가 활동적인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뭐 구두를 이렇게 새로운 신발을 한 켤레를 나한테 이렇게 딱 내 앞에 놓았다. 구두를 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두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어떤 격식이 있는 자리에 제대로 갖춰서 가야 할 그런 곳에 옷에 맞춰서 입는 신발이죠. 이렇게 편하게 신는 신발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두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좀 더 이렇게 격을 높이시고 그런 구두를 신고 움직여야 되는 것과 같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막 바빠지고 활동이 있어지고 그럴 때는 그럴 때 마치 내 신분을 올려서 정장 구두를 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운동화를 신겨 주실 때는 내가 활동이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군화를 신겨주신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렇게 능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도 알게 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꿈도 깨어있는 자가 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절대 신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어디를 갔는데 나오는데 내 신발만 없고 막 이런 꿈 꾸시면 안 돼요. 예, 물론 그 꿈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계시면 그런 꿈 안 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 지난 시절에 대한 계속적인 꿈은 그때의 상처나 충격을 치유하라는 꿈이에요. 만일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어렸을 때나 뭐 학창시절에 어떤 반복되는 그 꿈을 계속 꾼다. 그러면 그때에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꿈은 앞으로 겪게 될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는 사인이고요. 또 계단을 올라가는 꿈은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책이, 예,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또 치아에 대한 꿈은 언어에, 자기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치아에 대한 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빠지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그게 뭐 세상적으로는 뭐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도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건 저는 그건 성경적이진 않고요. 치아가 이렇게 빠지는 꿈은 그 자기의 그 치아가 썩었거나 치아가 빠지거나 자기 말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언어. 예,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거나 남을 이렇게 험담한다거나 남을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 없는 데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흉본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언어 생활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열쇠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원리나 요소를 사인하는데 어떤 상황에 내가 그 풀 수 있는, 여러분 열쇠를 받는 꿈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열 수 있는 내 기도가 그 키가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그 키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막혀 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키, 예, 그게 너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사인이에요. 막혀 있는 것들 열 수 있는, 열어주겠다. 너를 통해 내가 열겠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또, 예. 그래서 여러분 열쇠 받는 꿈이나 환상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 열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쇠 사이즈가 작어도 괜찮지만 클수록 좋습니다. 예. 열쇠가 크면 클수록 그 약속이 굉장히 큰 거고요. 예, 그만큼의 또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걸 열 만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꿈속에서 여러분 어떤 때 색깔들을 보시죠? 색깔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보는 그 색은요,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의 그 꿈의 색깔은 흑백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색깔을 꿈에서 보지요. 어떤 때는 노란색이 눈에 확 들어오고 빨간 모자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럴 때는 그 색깔이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흑백의 꿈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색깔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색상은 꿈에서 형상이 가지는 의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색상은 꿈꾸는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상징이나 또 요소가 들어있고요. 꿈을 꾼 사람이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꿈을 꾼 사람이 그 상징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려는, 예, 관심을 끄는 거예요. 다 흑백인데 예를 들어 이 꿈속에서 나무가 칼라로 초록색으로 딱 보인다. 그럼 이 나무가 꿈에서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거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나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색깔을 딱 보이게 하시는 거죠. 자, 꿈에서 색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색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색깔도 각각 의미하는 게 있어요. 먼저 청색입니다. 청색이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요. 또 하늘의 색깔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우울한 것을 나타내고요. 또 소망이 없는 것,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꿈을 깨고 나서의 느낌을 따라 알 수 있어요. 좋은 꿈이고 밝은 꿈이고 뭔가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났는데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다. 그것은 좋은 꿈이에요. 근데 깨고 났는데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건 나쁜 꿈이죠. 부정적인 꿈이죠. 거기에 맞게 그 색깔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금색은 성소의 이 용기들이에요.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금색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색, 보라, 자색, 자주색. 예. 자주색은 왕권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자주색은 여러분 이 색깔에 대한 것도 거의 대부분 성경적인 의미를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의미가, 예, 성경에서는 이 자색이 거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꿈속에서 내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예, 그 다스리는 권세가 내가 예를 들어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아니면 뭐 셀장을 맡았다. 예, 찬양 인도자를 맡았다. 예, 내가 뭔가를 맡으면 내가 맡은 영역 안에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 또 긍정적으로는 자색과 보라색이요. 땅에 속한 어떤 아름다움을 의미하고요. 세상의 부요함과 영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막 휘장의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진홍색, 피색, 예. 빨간색은 피, 예. 피를 의미하고 또 용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는 분노나 고통,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흰색은 의로움, 순결함, 기쁨, 거룩. 예. 그 색깔이 갖고 있는 상징 그대로 의로움, 순결, 거룩함, 기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검정색은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재앙, 죽음, 마귀. 예. 검정색이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노란색은 긍정적으로는 기쁨과 사랑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비겁함, 또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또 은색은 은색은 긍정적으로는 그 성령의 비, 담비, 또 우리를 구속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렌지는요, 새로운 영역의 개발, 또 영향력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색은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것, 또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갈색은 안정을 추구하고요, 또 위안을 의미하고 건강의 문제,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를 나타내요. 예. 회색은 불명확한 것, 이중성. 회색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흰 것도 아닌 것이, 검은 것도 아닌 것이. 예, 그런 어떤 이중성을 나타내고 불분명한 것, 불투명한 것,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예, 생각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믿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 예. 자, 꿈은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또한 때때로 사탄이나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증거와 또 다른 개인적인 경험상 꿈은 사탄이나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꿈을 따라 행동을 했어요. 예, 꿈에서 뭔가를 꿨으면 그 꿈에서 행한 대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때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시는 지시들을 꿈을 통해서도 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당신 자신의 꿈을 꾸는데 5년 이상을 보낸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꿈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징들을 배우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람의 꿈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꿈을 이렇게 전문가처럼 꿈풀이 꿈 해석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꿈풀이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100%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자기가 이렇게 느껴오는 자기가 이렇게 그 꿈을 들었을 때 오는 느낌과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예, 말을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단정지어서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일 꿈속에서 여러분이 경고를 받았다거나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꿈으로 먼저 보여주셨다면 그 꿈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 축복 또한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지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꿈은 그런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든가 그 꿈에 대해서 경의 여긴다거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계속해서 반복된 꿈을 꾸면 그게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주님께 물으시면서 어떤 행동들을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악몽을 꾸신다면 악몽은 치유받지 못한 자기 그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떤 악몽이 시달린다. 그럼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도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위가 눌린다거나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쫓기는 꿈을 계속 꾼다거나 그럴 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거나 어떤 축사를 받거나 기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장 쉽게 가장 일반적인 꿈 해석이 그것이 정확한 해석일 때가 많다라는 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꾼 꿈은 여러분이 해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깨고 났을 때 오는 느낌, 깨고 났을 때 오는 어떤 생각들, 그게 거의 90% 그 꿈에 대한 해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같은 날 밤에 꾼 꿈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이 뭐 한밤에 세 가지, 네 가지 꿈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답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꿈꾸는 자는 행동을 하도록, 예,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에서 요구하는, 만약에 뭔가를 교정하라고 하셨다, 회개하라고 하셨다, 예, 아니면 누구를 만나라고 누군가를 꿈에 보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고치라고 하면 내가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행동이 실제로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님의 음성이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하신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꿈은 신성의 창의력을 풀어놓습니다. 꿈을 통해서 많은 발견과 발명이 꿈으로 와요. 여러분 그 재봉틀 바늘 고리 위치 그 발명한 사람 그분도요 꿈으로 그걸 받았대요. 그리고 그 워터스라는 정수기 아시죠? 그분도 꿈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많은 발견, 발명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꿈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들? 많은 대체로 가장 많은 질문.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꿈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 또 어떤 사람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좀처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꿉니다. 예. 여러분 꿈은 깊은 잠을 잘 때는 오히려 안 꿔요. 꿈에서 막 깨어날 때. 예. 그러니까 잠에서 내가 막 깨어날 때. 네, 얕은 잠을 잘 때 대체로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잠 못 자니까 계속 매일 꿈을 꾼다. 근데 이러한 꿈들을 모두 기록해 둔다면 아마 나는 밤새도록 꿈만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을 때만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꿈들은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때때로 내 꿈들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어떤 성적인 꿈을 꾸는 거 이러한 꿈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인 꿈 만약에 결혼한 부부 사이에 꾸는 꿈이라면은 그것은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에 뭐 문제가 뭔지, 예,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꿈은 잘못된 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그걸 통해서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교정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분별력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낚시를 했다.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어떤 생업,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 예,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면, 운전을 하면 꿈속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꿈도 하나님 주신 거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깼는데 다 잊어버린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꿈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 또, 뭐 말씀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나는 젊은인데 그러니까 나는 환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환상과 꿈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꿈도 자면서 보는 환상이다. 그래서 뭐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만 밤에 꿈을 꿔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귀도 꿈을 줄 수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마귀도 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마귀가 꿈을 준다기보다는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우리의 혼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영보다는 혼이 우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가 너무 혼적으로 강할 때 그 혼적인 상태에서의 마귀가 우리에게 그 이용할 수 있어요. 꿈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꿈을 넣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주는 꿈이라기보다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꿈이 어떻겠어요? 다 육적인 꿈이고 또 진짜 마귀적인 꿈이고 공포를 가져다 주는 꿈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 그 꿈 내용 자체는 분명히 마귀가 주는 꿈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거. 예. 우리의 영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거. 너무 내가 육적인 거에 빠져 있거나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예, 이건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꿈 해석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한테 꿈만 꾸면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이 꿈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게 옳은 행동이냐?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의뢰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받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 그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해석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중에 올무에 매이거나 조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키워가고 기도응답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꿈 여기까지. 예. 뭐 더 추가되는 질문 혹시 있으세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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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꿈이 지금 다 영적인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꿈의 해석을 이렇게 제대로 풀수 있는 키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 꿈꿀 당시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예, 그런 것들을 살피세요.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엉뚱한 걸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또 기도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이거 아니고 이거다. 예.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하게, 여러분이 지금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꿈만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꿈 꾸기 전에 여러분의 고민했던 게 뭔가, 기도했던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꿈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비춰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예. 예, 아직 대답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꾸신 꿈은, 앞에 뭐그 꿈들은 제가 볼때 어떤 사명적인 꿈 같아요. 예, 뭐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나를 비추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내가 어떤 학교에 가서, 찬양, 이렇게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뭔가 꿈속에서 내가 앞에 서서 뭘 하고 있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하고 해야 할 일과 연관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명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뭐, 아이를 이렇게 업고 올라가는 거는 상처를 받, 여러분, 아기가 내 등에 업혀 있다거나, 안고 있다거나, 그거는 항상 내 속에 있는 무거운 짐, 고민하는 거,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눌려 있다. 예, 근심거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꼭 아기를 업고 있다거나, 안고 있다거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있다거나, 막 이래요. 그게 이렇게, 막, 이 아기가 무거운데, 업고 가는데, 힘들고, 이런 거. 그게 다그 사람의 지금 짐이에요. 꿈속에서 그거는, 그게 그 짐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예,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애기. 네, 그 무게에 따라 그 짐이 크잖아요. 애기가 엄청 무거워요. 애기가 걸어서 뛰어다닐 만한 등치인데 등이 업혀 있어요. 그만큼 그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비례합니다. 문제와 아이의 크기는, 몸무게는 비례하더라는 거죠. 예. 네. 그런 거꿀때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토설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짐이 계속 있어요. 내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이게 때문에 고민이 되고, 눌리고, 그러면 빨리 그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나무에 깨끗한 물, 이것도 굉장히 좋은 꿈이고요. 예, 아이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옷을 헹굴 정도로, 헹궈 널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죠. 그 물이. 그래요. 또, 개인적으로도 잘또 해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예, 집사님은. 선명한 꿈, 아직까지 기억나는 꿈?
네. 네, 안 믿을 때. 그런 꿈을 꾸고도요. 세시군요. 예. 네, 원래 꿈이 그래요. 만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꿈 같아요. 그 로봇, 아이들이 로봇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마귀에게 속해 버린, 빼앗긴 거죠, 영혼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다라는 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 어린아이예요. 예. 마귀에게 속하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렇게 영혼을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라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지금 건져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해갖고 지금 탈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집사님에게는 주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르심, 복음 전도에 대한 부르심, 그 부분을 이미 꿈으로도 보여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영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으면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나 환상 가운데 영혼들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동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천한 존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고요. 집사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울면서 생명이 아직 있는, 예,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데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천국에 궁극적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예, 그 일을 집사님에게 하라는 것이죠. 네. 네. 한 번만 이제, 예, 하겠습니다. 오늘 꿈하고 환상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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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예. 네. 보물? 고물. 예. 네. 네. 네네네. 제가 그걸 어깨가 내고 걸어오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예. 네. 교회와 연관된 꿈이에요. 사명과 연관된 꿈으로 보여요. 정말 힘이 세시군요. 아마 그 힘은 그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나는 그 운동 단계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받아야 될 훈련을 마쳤다라는 예,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의자를 여자가 꿈속에서 의자를 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센 건데 그것도 장의자를 그 철새가 이렇게 납작해지는 꿈속에서 힘이 세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인 거잖아요. 그게 집사님의 그때 어떤 상태. 그러니까 너가 약하지 말아라. 너는 준비되어 있고 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 교회 의자는 제가 볼땐그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의자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 개척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뭐 교회를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회 개척을 돕는 일인지 그런 거는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그래요. 그러신 것 같나요? 예. 자, 또 있으세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네요. 네. 누구요? 네. 주로 그 동네에 같이 이렇게 출연진이 그 동네 분들이군요. 네. 병원이 핑크빛이더라.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를.
이거 치유자 받으신 게 아닌가. 해석도 다 하셨어요. 그런 꿈을 이렇게 이 본인 꿈이 아니고 이한 지사님 꿈을 꿔준 거네요. 예, 그러네요. 거기에서 의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유, 물론 이렇게 이 신유의 은사의 치유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힘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끌어주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그런 내적인 부분에서 치유를 주는 그런 일들. 네. 아, 잠깐 질문이 있어요. 집사님 혹시 기도할 때 영어로 하세요? 예. 네. 아, 미국에 살다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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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그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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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시는 거다. 네. 그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 뭐 우리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사탕발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에도 뭘 보여주시고 그럴 때 그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믿는 믿음. 하나님 나 힘드니까 위로하셨지 뭐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 사람 믿음이 그거면 성취되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해석이 풀어지면 그 부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고 뭐고 뭐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열쇠를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냥 깨워서 늘 주님하고 함께 교통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 그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자, 됐습니까? 또 없으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꿈에 많이 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가운데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 덮여있는 여러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꿈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또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에도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섞지 않고 우리의 편견을 섞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분별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활성화함이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런 예언적인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로 인해 답답하거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라는 그 하나님 그런 답답함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통로로든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들은 거, 배운 거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꿈을 했지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듣는 거 다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게 하시는 주님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주님께 들으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거 객관적으로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 섞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서 한 팀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얼마 전에 방언받은 집사님이 사람들 기도해줄 때마다 환상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 사실인가요? 네. 네, 그분이 잘 못 보세요. 방언받은 지 지금 한 두 달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모하시고 되게 순수하신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사람들 기도하는데 계속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기쁜 일이죠. 예, 여러분도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그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이런 거에 너무 못해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룹을 나눌까요? 한 팀에